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2편 셋째 이야기, 왕자의 훈련. 요게벳이 강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 희미하게 떠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아기를 무사히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 아기는 더 이상 그녀의 아기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공주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갈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려주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서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날 것이었어요. 저 애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게 될까? 그녀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년? 2년? 아니면 10년? 요게벳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요게벳은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훌륭하게 교육시키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궁전에서는 못된 꾀임에 빠질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요게벳은 모세의 작은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도록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의 자녀들이 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그녀는 가르쳤어요. 그분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법을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녀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언젠가는 속박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모세 자신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과 만일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진실을 지키면 그의 앞에는 엄청난 과업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모든 세월은 너무도 빨리 지나갔어요. 모세가 12살 되던 어느 날 슬픈 소식이 날아왔어요. 바로 공주가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는 즉시 궁전으로 가야만 했어요. 얼마나 슬픈 날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꾹 참으며 모세에게 필요할 만한 짐들을 꾸렸어요. 아버지도 억지로 슬픔을 감추려고 했어요. 미리암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론은 슬픈 건지 샘내는 건지는 모르지만 뚱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마차를 타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요게벳과 모세가 나란히 궁전까지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궁전 문 밖에서 문이 열리기 바로 전 모세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리라는 약속도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도 이제는 마지막이었어요. 호위병이 모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대문을 닫혔을 때 궁전은 모세에게 매우 외로운 곳 같이 느껴졌어요. 새어머니는 물론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아무래도 친어머니와 같을 수는 없었어요. 아마도 그날 밤 그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집을 영원히 떠났다는 생각과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혼자 울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새롭고도 흥미로운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정말 볼만한 것들이 수두룩했어요.
그가 여태까지 자라왔던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세는 아주 잘생긴 소년이었기 때문에 곧 왕궁의 귀염둥이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 모세의 가정교사가 되었어요. 그는 수학과 법률, 의학, 군사학, 그 외에도 많은 학문들을 익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고 한창 나이에 어른이 된 것이었어요. 강한 신체와 예민한 정신, 벌써부터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소질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는 능숙하고 대담한 솜씨로 말과 마찰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든지 지리, 애굽의 종교든지 간에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애굽이 바로의 뒤를 능히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젊은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 자신도 그가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언젠가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거나 모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조금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단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지낸 적이 없었어요. 또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 없이 지낸 적이 없었어요. 세월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궁전은 그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느꼈어요. 왕궁의 생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깊은 충성심은 그의 마음을 전보다 더 심한 고생으로 허덕이는 자기 백성에게 돌리게 했어요. 때때로 히브리 노예들이 모진 학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구해주러 갈까 하고 망설였어요. 그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는 바로 그 히브리 백성이라고 밝힐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지위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릴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후 어느 날 밤 모세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한 위대하고도 고상한 결정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